요즘 혈압이나 심박수 등을 살펴보기 위해 스마트워치 쓰는 분들 꽤 많죠. 하지만 팔목에 차는 스마트워치는 잘 때마다 풀어서 충전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젠 반지가 그 역할을 대신할 듯합니다. 간편하고 장기간 착용이 가능하며 잘 때도 빼놓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애플도 올해 안에 스마트 링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스마트 기기 체험 매장. 스마트폰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는 건 바로 스마트워치입니다. 휴대하기 편하다는 장점에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물론 최근에는 건강관리 기능까지 강화됐습니다. 헬스 다니거나 실외 런닝을 했을 때 주로 사용하게 돼서 구매를 했었고요. 실시간으로 제 몸에 나타나는 있는 모든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은 몸에 착용이 가능한 이른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경쟁은 이제 시계를 넘어 반지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새벽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링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By bringing Samsung Health's cutting-edge innovations to a brand new form factor, we've created a powerful and accessible health and wellness device. 구체적인 성능이나 가격은 밝히지 않았지만 시계보다 착용이 간편해 24시간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입니다. 애플 역시 스마트 링을 올해 안에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온라인에는 벌써 성능을 예측하는 자료가 올라오면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이나 이런 시계들도 처음 나왔을 때는 저걸 누가 써 했는데 지금 다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에게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스마트링은 아직 초기 시장 단계지만 2032년에는 약 14억 달러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시장이 시계를 넘어 이제 반지와 헤드셋으로까지 커지면서 신제품 개발 경쟁 역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